지금 머리가 예쁘게. 와, 얘가 덕자예요? 어? 냥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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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
닭찜은 정말 맛있더라고요, 저는. 먹을만하고. 네. 네. 살이 너무 많아서. 살이 많은 게 좋아요, 생선은. 네. 발라먹기 힘들어요. 고기가 스테이크 두꺼워. 와, 진짜 두껍네요. 숟가락으로 퍼먹는 생선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인데? 아, 이 살이. 이거 숟가락으로 먹는 생선. 젓가락으로 집어주니까. 와. 맛있어? 부드러운데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가 필요 없어요. 진짜 혓바닥으로 입천장에다 꾹 누르면 싹 부서져요. 삼치보다 부드럽고 살짝 장어의 맛도 있고요. 약간 가오리살 같은 느낌도. 가오리는 아닌데요? 부드러운 그런 거 없어요? 그래, 가오리 같진 않아. 가오리 맛은 없고 장어와 삼치의 중간 맛. 그렇죠? 장어 맛 나지 않아요? 씹는 식감에선 없는데 계속 먹다 보면 장어의 그런 향이, 콤콤한 향이 덕자에 있네요. 저는 굴비보다 덕자. 그래도 나는 덕자 먹고 굴비 먹으러 갈 거야. 근데 착한 척. 와, 그게 덕자예요, 어머니? 와. 얘가 덕자. 병어 엄마 같이 생겼는데? 얘가 병어. 네.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, 비슷하게 생겼네. 병어는 좀 귀엽죠? 네. 덕자도 귀여운데? 날이 있잖아요. 병어는 여자로 보면 덕자는 남자로 보면 돼요. 이름은 덕자여도. 생김새가. 덕수로 바꿀까? 덕수로. 와, 진짜 잘 먹는다. 덕자는 거의 가시가 없어서 그냥 술술 넘어가요. 와, 근데 순살. 와, 이거는 진짜 신세계예요. 진짜 제 발로는 생선찜을 찾아 먹으러 간 적이 없어요. 근데 넘버원, 넘버원. 태어나서 먹으면 생선찜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 혼자 이거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와.